아니면 무당 뽑는 소리라고 전국의 무당들 발언하냐? 수업 잘 들으시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돈을 비해피. 수업 안 듣고 다시 타면 돈을 패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돈을 패스를 다시 내가 들어? 와, 끔찍하다. 사랑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17년도에 딱 접수하려고 가니까 저보고 홍석 선생님이시라고. 그 다음부터 좀 조심해서 촬영을 좀 시켜서 시험이 특히 어려울수록 더 잡으시면 느껴도 괜찮습니다. 남아있는 마지막 과목까지 꼭 잘 마무리하셔서 최종 합격의 영광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만에 굉장히 유창주 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성분들도 박수 소리 같은데 너무 반갑습니다. 박수 소리는 황성분 소리입니다. 이 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옆에 자꾸 얼굴을 쳐다보세요. 얼굴 쳐다보라니까 박수 소리지 않아요. 지금 이게 얼마나 우리 쌤한테 물어보면 우리 쌤이 떨리는 게 아니고 이분이 떨리시죠. 실제 면접은 면접관이 초식이 돼가지고 시작! 이렇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경험을 답하라고 공식이 있습니다. 답부터 이야기합니다. 리더십을 발휘해서 오히려 팀에 피해가 간 적이 있나요? 그럼요. 아까 17년이라고 했나요? 선생님! 야! 그게 거짓말이야! 제가 긴장을 해서 아니 긴장하면 그런 얘기도 못합니다. 긴장 안 했습니다.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궁금한 게 있으면 게시판 글 남겨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정수 PD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김장 원장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앉아계신 이 자리가 정말 많은 분들이 앉고 싶어했던 자리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헛되지 않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거두셨으면 좋겠고 네, 합격자의 밤에서 우리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지! 파이팅! 합격은? 내 거야!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차분하게 그리고 항상 면접장에 들어갔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실전처럼 연습하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천천히 이야기하는 습관을 길들이고 항상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니까 일단 내가 자신감이 없으면 그게 오답이 되고 자신감이 충만하면 그것이 정답이 된다는 사실을 꼭 유념해 주시고 항상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면접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관문이 하나가 남았는데 그것도 여러분 잘 이겨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만 하면 문제없어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지만 그 고생의 몇 배, 몇십 배 더 큰 기쁨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고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하실 거예요. 파이팅! 제가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방향을 잡기 힘들었었는데요. 이번 면접 특강을 듣게 되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 면접에 나가 저에게 당황스러운 상황이 오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남은 면접 또한 잘 준비하여 반드시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생각했던 어떤 외워서 계속 면접을 잘 봐야겠다는 이런 느낌보다도 구체적인 상황과 질문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화법이 중요한지를 임찬수 강사님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즐겁고 저는 네, 파티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면접 특강을 듣기 위해 경북 구미에서 어제 올라왔는데요. 면접 준비는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참 막막하고 어려웠습니다. 오늘 면접 특강을 듣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합격이라는 길을 오늘의 면접특강을 발판으로 삼아 열심히 달려볼 겁니다. 필기 합격하고 나서도 공무원 면접 준비는 처음이라서 좀 많이 막막했는데 오늘 특강 듣고 나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될지 좀 갈피가 잡힌 것 같아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수 선생님이 정말 커리큘럼부터 교재부터 너무 잘 해주시기 때문에 계리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유수 선생님 믿고 계속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 하세요! 계리직 합격은 유상통!